두 분. 이제 조금 어좀아 사실 이거 집에서 이거 하면서 오늘 참 많이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좀 편안해지네요. 뭐. 자, 화면. 이게 지금 그 카페 돌봄 치유교실 카페를 저는 옛날부터 그 파워포인트 수업을 안 했어요. 그 파워포인트 구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씨 크게 써가지고 교실의 맨 뒤에 아이가 볼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냥 수업해버렸어요. 여기다가 또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또 퀴즈도 할수 있어요. 퀴즈는 이렇게 빈칸을 글자 키우고 색을 무슨 색으로 하면 퀴즈도 된다. 무슨 색이 퀴즈도 이렇게 보실까요? 드래그 하니까 흰색이 됐죠. 이 빈칸 채우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습 스타일이잖아요. 빈칸 채우기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그냥 흰색이라고 입력하고 이 글자 색을 흰색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인터랙티브하게 수업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걸 이런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미리 보기가 되고 수업 미리 보기 할수 있죠. 아침에 얘들아 오늘은 요거 KD11 184 148 48 공부할 거야. 아침 자습 시간에 혹시 시간 되면 미리 봐라. 보긴 뭘 보겠어요. 안 보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또 수업 끝나면 얘들아 오늘 수업한 건데 그날 복습하면 제일 공부가 기억이 잘 된단다. 그러면 내일 복습하는 게 좋겠니? 시험 볼때꼭 복습하는 게 좋겠니? 오늘 복습하는 게 좋겠니? 꼭 오늘 복습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만약에 다시 해도 오늘 줌 수업도 이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줌 수업도 물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한건 저장한 거고요. 워낙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휴대폰에서는요,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 손가락으로 누르면 답이 나와. 그래서, 인생 뭐 있어?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 기술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설을 늘어놨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기 방에 이것도 선생님께서 미리 구글 설문지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학생들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교사인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네.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이게 최근 경향인데요. 제 평생에 교사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을 가진 아이가 딱한명 있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말 실수를 딱 캐치해가지고 저격을 딱 합니다. 매 시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선생님 수업을 정확하게 저격하면 선생님이 그 기운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농담도 기분 좋은 농담이 있고 기분 나쁜 농담이 있는데 기분 나쁜 농담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서 수업을 못하게. 이제 애가 하도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학부모 면담을. 저는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학부모 면담 안 합니다. 그냥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도 그랬을 것 같은 아이가 이렇게 학년이 바뀌어서 왔으면 저는 그 같은 사안으로는 학부모 면담을 안 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수업을 저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담임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아빠하고 통화하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살얼음 얼음이 짱 얼음 같던 느낌이에요. 그것도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연락이 돼서 아빠를 이제 학교로 모셨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그 아이와 관련된 자료들, 뭐 사안조사서, 뭐 등등등등등 사본을 사본을 하나 해서 아버님 드리고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걸 보시면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라이프 스토리를 말해주는데 이 아이가 그 당시 고2짜리인데 중2, 중2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가 엄마가 애를 외고를 보내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교 2등을 했다고 애를 공격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한성질 하는 애입니다. 기말고사에 학교 시험에 백지를 내버린 거야. 그게 이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2학기 때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이 당시에 옆에 부부였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분야에 엄마가 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아이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후유증 때문에 고2 때도 애가 엄마가 아픈 상황이다. 그제서 제가 캐치한 게 아이 아빠가 지금 같이 사는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애 엄마가 애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집에 와도 밥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제서 이해가 됐어요. 얘가 우리 반에서 집이 제일 먼데 살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왜 일찍 올까요? 채팅으로 답 주실래요? 왜? 얘가 왜 일찍 올까? 뻔하지? 네. 그렇지. 은영 선생님 참 잘했어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내가 건대 뒷골목 식당 삼겹살집 가서 알바를 밤 10시까지 해. 고2짜리 애가.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죠. 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그제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가 이제 10월 하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얘 아침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근데 어떻게 밥은 못 하더라도 뭐 빵이나 간식은 좀 챙겨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교사는 좀 영악해야 된다. 그래, 얘가 아침에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챙겨주되 명분을 담은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온 학생들에게 간식을 약간씩이라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 있던 빵, 다양한, 배즙, 애들 안 먹는 이런 거, 하여간 집에 있는 음식을 약간 아침에 오자마자 교실에 가서 이렇게 교탁 위에 올려놓고 오늘 이거는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A4 용지 두 장으로 정리 딱 했어요. 애가 이러이러하단다. 그리고 교과 담임들한테 메신저로 보내드렸죠. 담임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요. 교과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맞자마자 교과 담임 선생님을 메신저의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면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엄한 훈육자 역할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탁 위에다가 수업 중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좌석을 한 애는 내선번호 몇 번으로 전화주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애가 담임
교과 담임한테 혼났으면 됐지. 또 담임한테 또 혼나. 그러면 또 교과 담임은 그걸 또 일렀어. 그러니까 고자질 대니가 되고 그런 거 안 돼. 그거보다는 그 좋은 정보들을, 긍정적인 정보들을 잘 왜 찔리셔요, 박은영 선생님? 네? 뭐가 찔리시나요? 아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 네, 교탁에 써 있는 경우도, 예, 네, 아직도 써, 네, 네, 지금도. 네, 그거, 저는 그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모로 이게 또 애들 입장에서는 참안 좋아. 그게. 그쵸? 아, 저 선생님이 담임한테 꼰질러가지고 애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생활기록부에 반영할게요. 이게 더 아이들 코드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A4 용지를 나눠드렸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다음부터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아 같은 아이가 없죠. 그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애하고 싸우지를 않으셨어요. 싸운 다음에 박수가 마주쳐서 소리 나잖아. 근데 애가 아무리 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랬어? 아, 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학급에 평화가 왔죠. 애는 전의를 상실하죠. 선생님들이 어느 날부터 왜 저것들이 나한테 안 걸려들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애에 제가 담임했던 애들은 그 이듬해 고3 마치고 거의 그반 애들 재수했습니다. 1년 내내 한게 있어야지. 재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걔네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 당시 애들이. 담임이 어떻게 못한다고. 좀 어떻게 좀 해보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린다 엘버트의 말이 이해가 되죠.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전 그 아버님하고 상담하고서 집에 가는데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행여, 이 아이가 자살할까 그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빠는 이혼해서 나가서 살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막걸리 한 통이면 저녁 식사가 됐거든요. 그날은 막걸리 두통 사가지고 엄마 산 올라가서 한강을 내려가는데 마신 게다 눈물로 나온 것 같아. 떨렸어요. 근데 그래 먹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살피고 그러니까 애가 얼굴 조금씩 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는데 애가 그렇게 뭘 해도 할 거지만 저한테 답장을 그래요. 익명으로 해요. 그때 휴대폰 문자 시절인데 내가 점잖게 애둘러서 충고하면 이런 거 보내지 말란 말이야. 씨발 이래요. 그 정도로 우울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을 때 정말 속상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유가 있다. 네, 그다음 잠자거나 멍 때린 애들과 관련해서는 요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얘가 잠자는 건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제가 중2 수업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정말 희한하게 요러고 앉아 있어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움직이지도 않아. 그좀 겁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넌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기도 겁날 정도로. 근데 그 담임한테
담임한테 가서 이제 선생님 그반 아무개가 좀 그냥 그반 아무개 어떤 학생이에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담임이 딱 한마디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입니다. 그든 자기 일구죠.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597등이니까 뭐하라 신경 쓰지? 근데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만화가 엄청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화가 만화 잘 그리는 애들하고 못 그리는 애들하고 차이가 눈에서 차이가 나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고 근데 얘는 눈이 보세요. 이 눈, 이 눈, 이 눈 다 다르죠?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다 주겠니? 그 다음날로 이 15개 그려왔어요. 자, 이건 뭔가요? 루프, 지붕이죠? 요거, 텐트, 요거, 드랍, 앗! 떨어뜨린다. 드랍. 두 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멕시코 음식 타코예요. 아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얘가,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들께서 학습 무기력해서 혹은 너무 모질 그 애들 지능이 모자라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학습 스타일인 거예요. 얘는 이 스타일이 이 시각 학습자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애들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양한 수행 평가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수행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마감 날까지 내면 다 만점이다. 어떤 식으로 해서 내든 좀 이따가 몸으로 표현한 숙제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해진 시간 내 내면 만점. 하루 지나면 1점 감점. 이틀 지나면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리어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추천서도 제가 이렇게 애가 영어 숙제를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가 미대 갈 학생의 근데 이게 이제 홈메이커라는 단어 그 당시 이때는 아직 육아 데드 개념 없을 때예요. 그때 없을 때인데 얘가 단원의 주제를 남자들도 가사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만화를 그 수행 평가 이거 보시죠. 얼굴 표정 보세요. 피곤해 쩔어 있죠. 피곤해 쩔어 있어. 애기 없고 진공 청소기 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수행평가 계획을 바꾸실 수 없잖아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과 세특으로 가셔야 하는 거지. 교과 너희들이 한 만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준다. 저는 세특을 이걸 다 미리 공개를 해요. 너희들이 하는 만큼 골라서 다 입력해준다. 그래서 상위 20%만 입력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수행에 참여하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왜 이러냐 말씀드리냐면 수업을 통해서 낯선 행동이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셔라. 근데 이 청각이라고 하는 건 청년기에 완성되는 고도 학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시각학습자, 신체학습자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를 활용한 또는 시각자를 이용한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학력이 낮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촉각학습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반 애들, 영어 하반 애들 수업을 할 때 요건 뭔지 아시나요? 추억의
스크래치 페이퍼, 그죠? 하반 애들한테 뭐 이거 워드 이건 센텐스를 쓰게 했는데 이렇게 그냥 쓰고 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올리면 애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TV 화면에 띄우고 나 이렇게 이런 레이저 포인트를 줘요 애들한테. 자, 선 내가 읽을 테 거꾸로 읽으면 읽을 테니까 먼저 이거 하는 사람 선생님 건빵 준다.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준비 시작. Many students use 요거 그러면 애들이 여기 가서 그럼 얘 제일 먼저 여기를 가리킨 아이 제일 먼저 그 가리킨 아이에게 건빵을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업이거든요. 근데 아 중학교 2학년 수업에 스크래치 페이퍼가 웬 말이냐고. 근데 얘네들이 좋아해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꾸몄잖아요. 여기 이름도 딱 여기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름도 이니시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반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 반드시 학교까지 나오는 애들이라면 살아있는 뭐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제 이거 대박 나는 겁니다 수학.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 과연 아이가 무기력한 건가 내 수업이 무기력했나. 저 만화 그린 아이는 그 이후로 스타가 됐죠. 저 아이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3학년 교과서에 있는 단어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영어 단어를 만화로. 애가 보통 센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바람, 윈드 이 센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선 몇 개 가지고 바람을 표현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무기력하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대조적입니다.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시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 의학적으로 말할 때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오는 거예요. 무기력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무기력을 가장하고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애들이 잠을 잘 때 아침에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 녀석이 내 수업을 선택했구나. 편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시고 내비두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Whisper words of wisdom 같이 자, 무기력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 같이 내비도 시작.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그냥 뭐 지가 선택해서 잔대는데 뭐 내버려 두자고요. 이 아이는 신체학습자 얘는 체대를 사회체육과를 갔어요. 얘는 그 저는 영어 단어를 가르치지 않고 애들한테 표현하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가자.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지. 이 녀석이 운동이라는 엑서사이즈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게 어떤 배경의 수행이냐면
휴대폰이 이제 사진기가 들어가더니 사진기가 들어오면서 애들에게 이미지 숙제를 내는 게 쉬워졌죠. 애들에게 단어를 찍어라 이게. 애들이 그리고 데코레이트 그러면 애들이 빙수 위에다 이렇게 여름에 빙수 위에 있는 알록달록한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드디어 휴대폰에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시위에 편승하는 거지. 재빨리 얘들아 단어를 영상으로 표현해도 된다. 단 5초 이상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뭐 홈페이지 그 영상이 용량이 크고 그래서 5초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얘가 보세요. 4분 57초랬어요. 4분 57초. 아~ 자, 이게 이 수어, 이 영상을 어디서 촬영했냐? 그 어린이 대공원, 대공원역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야, 무슨 숙제를 5초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했니? 그랬더니, 실은 이 아이한테 제가, 선생님들, 제 아이디, 카톡 아이디 ICTSONG로 친구 추천하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 낯선 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생활지도 이런 거 제가 상담, 학부모 상담 이거 제가 앞으로 AS 해드릴게. 제 카톡 친구가 몇 명이냐면 12,000명이 넘어요. 얼마? 12,000명. 근데 12,000명이 지금 친구가 12,000명이 넘죠? 왜 12,000명이 넘느냐? 이게 졸업생이나 얘네들 진로 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애들이 3월부터, 전 3월 첫날부터 애들 괴롭혀요.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꿈하고 싸워라. 애들 장래 희망을 3월 첫날부터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멘토를 소개를 해줘요. 얘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주무시는 애였습니다, 얘가. 4번이야. 1, 2, 3, 4. 바로 교탁 앞에 앉아서 눈 뜨고 자던. 근데 얘한테 제가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카톡으로, 그 당시에는 카톡이 아니라 뭐더라? 버디버디. 버디버디로 이게 진로 상담을 하는데,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맨날 자던 애가 진로에 고민이 있었나 보죠? 저한테 상담을 걸어왔어요. 그래, 우리 반도 아닌데. 그래, 뭐 상담해보자. 너 근데 수업 시간에 좀 힘들어 보이더다. 집중 못하는 것 같고. 그랬더니 제가 기막힌 집안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행동 속에 다 그 슬픔이 있어. 근데 이제 오늘 저하고 만난 이후로 before and after 애들이 뭔가 낯선 행동하면 애들 더 이상 이렇게 자꾸 괴롭히지 말자. 제가 평생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히는 애 딱 한 명 봤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 명. 근데 그것도 그 아이가 그 덕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다는 거지.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얘는 아침에 올 때 축구공을 옆에다 끼고 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봐. 무기력은 무슨 무기력이야? 운동장 나가서 그냥 뻑땀 흘리고 10분 동안 땀 흘리고 들어와요. 그래. 그럼 너 체육대 쪽으로 좀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아우 좋죠. 그래서 제가 이 12,000명 중에 무슨 과는 없겠어요. 뭐 실용음악과도 있고 뭐 미대관에 다 있습니다. 그 바로 해서 얘 점 매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5천원 된다는데 무슨 5분 해서 그랬더니 선생님 그 체대에서 윗몸 일으키기가 이게 만점이 1분에 70개가 된대. 체육 선생님들 여기 계시지만 1분에 70개를 해야 된대. 근데 30초에 30개 하는 거하고 1분에 70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배 끊어집니다. 근데 그 형이요 1분에 70개 하려면 하루 300개씩을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0개를 연습하고 할 수 있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교직의 교직은 이런 맛이에요. 그죠? 보람이 있잖아요. 그 졸업생들, 학부모들 닭보드 타지 마시고 다 이렇게 차곡차곡 해놓으시고 생활 최고의 생활지도는 진로지도입니다. 왜? 뭐 없는 애들이 사고쳐? 한 글자 맞춰보실까요? 뭐 없는 애들이 사고치더라. 어우, 네, 유수경 선생님. 네, 맞았습니다. 꿈 없는 애들이 자꾸 시비 걸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 세우는 거예요. 야, 네 꿈하고 싸워. 왜 남 남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이 졸업생들을 이렇게 진로 멘토로 해주시면 담임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2일 이후에 얘는 before and after. 2일 이후. 에, 여자애들의 인기 짱이죠. 여자애들이 무슨 생각해? 와, 저 아이의 복근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반 앞에 와서 기웃거리고 그런다, 남자, 여자애들이. 그 얘가 이제 결국 사회체육과, 체육학과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요. 체육교, 교육학과 아무나 가는 데 아니거든요. 사회체육학과 갔어. 근데 저하고 통화를 대학교 가서, 저는 평생 애들, 내 제자들은 지네들이 나가지 않으면 제 휴대폰에 놔두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가 선택 잘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 제가요, 12학점인데요. 3학점 골프, 3학점 테니스, 뭐 3학, 뭐 배드민턴, 뭐 3학, 3학점 수영. 너무너무 좋아요, 이 중에. 얘는 신체 학습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집안의 그 어려웠던 그 우울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선생님들이 워낙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니까 나 자신감 많이 생긴다. 자신감 뿜뿜. 네. 그 다음에, 땡땡이 치는 아이. 방잠땡. 마지막이에요. 땡땡이 치는 아이. 네. 이게 작년에 지도했던 애인데, 예. 워낙 무기력해서 관계와 경력 위주로 지도했는데, 약속을 해도 쉽게 지켜지지 않아 혼을 내고 다시 약속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산다. 할머니는 일찍 일 나가시고 아이 혼자 일어나. 일어나고 싶지 않 했어요. 그죠? 그죠? 이런 상황에 아이가 이런 아침에 일어나고 싶겠어요.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저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4교시에 등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6교시에 등교하는 애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4교시에 등교하는 애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 얘는 먹고 살려는 의지까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 우리 반에도 이 4교시에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저는 애하고 밥이나 먹어요. 이게 혼을, 그러니까 내용 안은 절대 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딜레마, 어디까지 알아야 하느냐? 그게 정말 딜레마였어요. 저도 50까지. 응? 그냥 적당히 알아야지 너무 많이 알면 야단을 못 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니까 나무랄 애들이 하나도 없어. 수업을 저격했던 그 아이, 얼마나 슬퍼. 엄마가 밥도 안 해주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죠? 불쌍한 거야. 그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이 한 날은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인데,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 밥 사달라는 얘기는 학교에 안 왔다는 얘기죠. 그래, 그러면 학교 집, 학교 앞에 그 밥집으로 와. 저는 밥집, 백반집을 꼭 알아놓습니다. 반찬 많은, 엄마의 정이 느껴지는. 거기서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냐? 저는 학교 옮길 때 그 주변에 산이 있는가 꼭 보고 가요. 면목고등학교가 그 뒤에 산이 좋은 산이 있어요. 용마산이라고. 어제도 가서 밤 주워 왔는데 거기 이제 밥 배불리 먹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애가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슬픈데요.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갔고요. 이 고1짜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이혼해서 나갔고 인천에서 사는데 엄마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매너는 있어가지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빨래하고 청소해주고 반찬해주고 갔는데 두 달째 뭐라 그랬어요? 잠수. 응. 애가 그러더래. 엄마가 두 달째 잠수 탔어요. 그러니까 두 달째 안 온다는 거야. 근데 형은 군대 갔고 아빠는 이 사행성 오락 그거 해가지고 전과가 누적돼서 저기 청송교도소에 가 있어. 아이고.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뭘 바랄 수 있겠어. 이거 좀, 야. 아, 안쓰러운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애들하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보낼 수도 없어. 야, 너무 자퇴도 안 되고, 자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엄마가, 적어도 엄마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자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애한테 제가, 야, 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결국, 네 우울을 살펴봐 줄 사람은 누구냐? 고등학교 1학년 아이하고 한 얘기예요. 그때 이 녀석이 저밖에 없네요.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우울을 살펴라. 선생님이 우울할 때 쓴 방법을 알려주마. 여기서 버스 한 번을 타면 상봉역에 갈 수 있어. 상봉역에서 경의 중앙선을 타면 웅길산역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가 정말 경치가 환상적이다. 강을 쭉 끼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가 학교 나오기 싫을 때 집에 누워있지 말고 여기 배낭에 깔판 하나 줄 테니까 선생님 깔판 이거 넣어가지고 깔판 넣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얘기인데 막걸리를 두 통을 사는 거야. 응? 어차피 얘 소주도 잘 먹거든요.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강변에 나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거기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네 입, 너를 화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돌멩이를 들어서 저기 멀리 던져 씻는 힘껏. 선생님 나 한때 우울증 걸려서 취직할 때 그 방법을 썼어. 돌멩이를 백몇 개를 던졌다. 그랬더니 좀 후절했어. 그리고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뭐 새우깡이든 뭐든 해서 막걸리 김밥을 사가야 돼. 거기서 먹고 울고 싶을 때 울어. 남자가 울음을 참으면 안 돼. 슬픔이란 건 자기가 들여다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는 이제 중원을 뒤져서 놀러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보니까 2만 원이 있더라고. 그 2만 원을 이렇게, 야, 차비 써라. 그랬더니, 얘가, 그전엔 제가 이런저런 명분을 둬서 알바를 좀 시켰거든요. 돈을 안 받아.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와서 제가 그때 서울시교육청에 파견 나갔는데 전화를 한번 했죠. 야, 졸업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석 있을 때면 졸업 못할까봐. 출석 있을 여유 있어요? 이러더라고.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애인도 생겨서, 뭐, 알바도 하고, 이게 재밌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사를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 별로 없다. 의도적으로 그런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도 되돌아보세요. 그 녀석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생각이 드는 애가 있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건 제가 담임으로서 한 건데 여기. 비기를 하나 알려드리죠. 선생님들 그 네이스에 보시면 성적 탭에 성적 비교 탭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 성적 비교 탭.
아시는 분? 바쁘면 게으른 거라니까. 저는 생활기록부 이렇게 요모저모 이렇게 파도 보니까 성적에 성적 비교 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이렇게 창이 있어, 창. 검색하고 창이 이렇게 있는데, 뭐야, 성적을 비교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플러스 1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의 지필, 수행은 안 나옵니다. 이전의 지필과 비교해서 1점이라도 오른 아이들 명단이 쪼르륵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마다. 대박이다, 이거. 그런 기능이 있죠. 2학년 올라오면 1학년 때 성적하고 또 비교해요. 그러니까 지금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학생은 같이 열심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준비하여 중간고사보다 지필평가 성적이 향상되었기에 이 사항을 수여하고 생활할 기록부 종합의견란에 학습태도가 좋아져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성적 향상을 보임이라고 네. 입력합니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에게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괜찮죠? 아니 돈 안 드는데 뭐 돈이 여기 보시면 직임도 딱 영어교사 송영호의 담임 선생님은 담임 교사 송형호인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직인을 왜 만들어? 이거 3만 원쯤 들어요. 그냥 여기서 파일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그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이렇게. 낮은 애들죠. 이거 한글 표입니다. 네. 한글 표 안에 표의 글씨를 이렇게 궁선과 뭔가 목각 파인체 이렇게 직인 딱 찍어서 주면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상 처음 받아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이 파일 그냥 로그인 안 해도 지금 보실 수 있게 저는 글 올릴 때 다 로그인 안 해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그러다가 없어졌죠, 그거 이제. 네. 그다음에. 나 언제 켜놨어? 네, 왜? 퇴근 시간 다 됐나요? 4시 30분. 마이크 켜 있는. 네, 반대다. 네. 여기 요거는 119 페이지 119. 요거는 오늘 한. 평생 제가 애들은 낯선 행동 리스트로 다 거의 다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하셔서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다 뽑아놓으셔다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봐서 그러면 그렇게 목록 보시고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구축해놓은 119 학교가 불이 났다 이 뜻입니다. 자,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게 아이들이 이 낯선 행동의 배경에 결국은 뭐가 있다. 네, 우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애들의 힘든 걸 털어내고 하니까 교사는 시대의 우울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쓰레기통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하고, 뭐 맞아. 쓰레기통은 매일매일 그렇죠? 비우고 닦고 그 다음 말리자. 여기 지금 제가 방과 후에 산에 가서 이렇게 제 마음속의 쓰레기통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막걸리 한 통 김밥 저는 집에서 저녁 먹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바깥에서 이렇게 먹고 초등교사인 아내가 저녁 준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 한 통을 사갔는데 이게 떼굴떼굴 낭떠러지 굴러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등산화에다가 다 안전하게 모시고 마십니다. 비기죠? 네. 자, 오늘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뭐다? 여섯 가지 시작 이 떴다 방장 땡 근데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이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이 필요한데 소속감과 자존감. 오늘은 그 중에 학급 운영은 오늘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수업 운영을 가지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상의 목표, 어떤 학력 수준에 이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정말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잇몸일으키기 납, 잇몸일으키기 300개 하거든, 이렇게 좀 애들에게 자랑할 거리, 자랑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 오늘 개콘처럼 개콘에서 강의가 끝나면 이제 아니지 그때만 또 그 구호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개콘처럼 네. 이렇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그러면 낯선 행동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응계 중에 네. 네. 버전을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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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산에 가서 보게요. 저 지금 바로 산에 갈 겁니다. 와.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